김영렬 성도가 인간으로신 소년 미륵부처님하고 만나거든. 바로 요 앞에서 시천주 조화정, 인간으로신 도솔천 천주님 아버지 미륵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부촌 오말년 조화 선경 낙원에 큰 부처님으로 대신선으로 거듭 태어난다. 차경석 성도가 바로 이제 이 행단에 상제님 모시고 왔을 때 바로 이곳에서, 그러니까 창업 역사의 출발점, 제1변 도원의 부흥 역사에서의 대장군 도수는 차경성도에게 붙이시고, 그리고 마지막 3변 도원에서 매듭을 짓는 진정한 새 역사의 아주 궁극의 스타들이 1만 2천 명 이 장군 도수로 나오는데, 그 공사는 여기서 보신 거예요. 여기서. 상제님께서 이제 이후 바로 저쪽 백암리 김경학 성도 집하고 이곳 세울 최창조 성도 집을 오가면서 많은 공사를 보셨단 말이야.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, 삼신도수, 그 다음에 칠성도수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천지 불을 묻는 바로 이 화둔공사. 그래서 이번에 태을주 도통문화 시대를 열어가니까 그 태을주의 원력과 이 조화권을 체득을 해가지고 그 참된 진법, 신권으로 포교를 해야 돼. 태을주 무슨 일인지 알죠?